여보세요? 어? 아니? 근데 오빠 노트북 충전기가 나한테 있다고? 그 충전기가 어떻게 생긴 거야? 왜냐면 나랑 충전기 모양이 다르거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제 오빠랑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화장을 좀 신경 써서 해봤어요. 심지어 속눈썹도 한번 붙여봤는데 처음 붙이는 거라 셀프는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얼마 뒤에 한 6개월 뒤쯤에 이사를 가요. 그 이사 갈 동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거기 한번 집 좀 실제로 봐보려고 오빠한테 같이 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보러 갑니다. 짠!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예요. 대놓고 예쁜 옷 입어보려고요. 새해라서 뭔가 좀 더 꾸미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데기를 했으니까 풀고 가야겠어. 이런 타이 블라우스랑 좀 색감 예쁜 하늘색 이런 자켓 입었는데 색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착장인데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라 저한테 곰돌이들이 하객룩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많이 연락이 와요. 저는 오늘 머리를 풀었지만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머리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아우터가 루에브르에서 나온 카라리스 부클 자켓인데 일단 색감이 진짜 예뻐요. 좀 얼굴이 진짜 화사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답답한 넥라인보다는 목선이 드러나는 그런 넥라인을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 이렇게 되게 간결한 브이넥이 엄청 깔끔한 브이넥이라서 이너를 좀 이렇게 포인트 되는 걸 입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핏이에요. 약간 오버핏인데 무심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이런 금속 버튼 디테일이나 테일러링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옷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머리를 묶으면 약간 이런 느낌? 가방은 루에브르의 싹드 싱글 스몰 사이즈인데 이게 크로스도 되고 어깨에 그냥 좀 무심하게 걸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오늘은 크로스보다는 이렇게 그냥 걸치고 나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려고. 가방 자체가 좀 프렌치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원래 루에브르가 좀 프렌치 모던 감성?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 가방이 딱 그 느낌을 잘 담은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엄청 시크한데 좀 프렌치 느낌도 나고 이래가지고 세련된 느낌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보시면 엄청 매끈한 그런 느낌의 플레인 레더를 사용해서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셋업 같은 거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아니면 좀 데일리한 옷? 그런 옷에도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주희 만났어요, 주희. 만나지 40분 됐어.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 진짜 좋았는데 눈이 막 오다가 유리랑 부딪혀서 막 터져. 뭔지 알지? 와 너무 신기한데? 와우. 네네네 여기 네. 주차장 쪽으로 오시면 되시는데 아. 지나가셨죠 지금? 아 네 방금 저 지금 여기 아 그 내가 봤던 그대로구나. 와 대박 좋은데? 좋다. 여기 1층이니까 테라스가? 1층이에요 테라스. 근데 벽지가 너무 노란색이라고? 응. 나 오늘 옷 완전 마음에 들어. 여기서 나의 OOTD 찍는 거지. 와 너무 예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집.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커서 이거 하면 어떻게 하냐? 내부에도 있긴 하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헤드 용도. 어우 추워. 아니 샴푸 있다고? 샴푸는 또 많이 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그냥? 앞머리를 너무 내려서 그런가 봐. 이게 결국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 없잖아요.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너무 좀 해놨다가 켰다가 다시 하다가 이러면 끝납니다. 왜 이렇게 뭐가 뭐 설거지를 이렇게 많이 했어? 왜 이래? 그냥 그 죽나 봐. 아, 저 왜 이래? 몰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야. 결과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면 사람이 항상 이길 수가 있어? 그러면 운동선수가 그럼 패배는 의미가 없어? 8번 하다가 한 번 넘었으면 괜찮지만 안 몰라. 또 말하다가 살짝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나 보지. 말해봐. 불리하다 생각했지? 네. 이게 특징이야. 자기가 요리할 때 엄청 잘 말하거든. 그 다음에 다른 토픽을 돌리려 해도 아니 오빠 이렇게 해서 말해보자. 본인이 불리하다나? 그러면 말하다가 아니다 싶어. 왜 그래 갑자기. 기분이 매우 꿀꿀하달까? 말이야. 꼭 손을 이래. 손을 꼭 이래야 돼? 이렇게도 안 하고 꼭 이래. 머리야.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냥 때문에 그런 거. 뭐야? 아 얘 제일 쓸만한 거 아니다. 얘가 한 10분짜리를 그냥 원테이크로 찍었거든? 운전하면서. 오빠 이거 되게 잘 나온다. 뭐 필터 쓴 거야? 아니? 또 없어. 근데 필터 기능도 있더라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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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이렇게 딱. 우와! 그래서. 이게 진짜 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좋지. 이거 이제 꽃 사와가지고. 근데 오빠 진짜 오빠랑 너무 잘 맞다. 오빠 이거 최고. 나는? 나 나오는 거. 아 베이비 나오는 거 여기 있어. 베이비 나오는 거. 우와! 이거 나오네?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응? 그리고 얼마 전에 요거 어바웃톤에서 블러 파우더 팩트 요거 02 라이트 샀는데 다혜라는 뷰티 유튜버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되게 좋다고 올려가지고 사봤는데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오! 우와! 괜찮은데?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했어요. 옷은 이런 니트랑 아래에 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었고 오늘 자켓은 요거 입을 거예요. 루에브르에서 나온 캐시미어 블렌디드 숏자켓 요건데 캐시미어랑 올혼방 더블 자켓이에요. 요거는 엄청 클래식한데 동시에 좀 모던한 느낌도 나서 데이트할 때 입기 되게 좋고 또 격식 차려야 될 때 그럴 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미어 소재라서 일단 엄청 부드럽고 이게 진짜 가벼워요. 여기 이렇게 살짝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런 카라 디테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흔한 듯 흔하지 않은 그런 자켓이에요. 여기다가 가방은 요거 될 거예요. 사크 듀스 루에브르에서 나온 사크 듀스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미디움을 할지 스몰을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스몰 사이즈로 했어요. 이 코트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게 가방이 포켓이 2개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글로시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옷을 좀 화려하게 안 입어도 이 가방을 매면 조금 포인트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입었을 때는 이런 가방으로 포인트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루에브르만의 오버클로저 장식이래요. 예쁘죠? 루에브르가 진짜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맸을 때 다 예뻐요. 가방이 큰 편이 아닌데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는? 생각보다 수납력이 꽤 괜찮아요. 이 가방이 그리고 잔잔한 물에 비치는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가방을 보면 무슨 느낌인지 좀 알 것 같긴 해요. 오, 자켓 예쁘다. 짠! 여기 카페 왔어요. 여기 잠깐 카페에서 여유를 좀 즐기다가 장을 보러 가려고요. 귀여워. 여기 이름이 뭐지, 오빠? 하트 커피 케이크? 해피 커피 케이크? 해피 피스 클럽인가? 해피 피스 클럽 맞아. 될 수 있네. 해피 피스 클럽. 해피 피스 클럽? 응. 이거 약간 디즈니처럼 나오는데 안심스럽게 나온다. 맞지? 이건 딸기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하트 치즈케이크. 되게 신기해. 치즈네. 진짜? 완전 다른 맛인데? 상상하는 거랑? 아니 오늘 OOTD 지하 2층이래. 오빠도 편하지 그게? 어, 가벼워서. 이게 또 좋은 게 흔들림 방지가 있단 말이야. 어이? 뭐고? 근데 나 케이크를 먹어서 배는 안 불러. 아, 배는 안 고파. 오빠 혼자 많이 먹어. 근데. 아, 내가 해줄게. 응. 이제 장 보러 갑니다. 팽이버섯이랑 빅마켓이야? V.I.C? 어, 왜? 사이즈가 좀 크길래 맵이 그냥 빅마켓이라 부르는 줄 알고 V.I.G. 내 캡치놨어. 맵이 그거 달래. 짜란, 빅마켓 왔어요. 호빵이다. 여기 너무 어렵다. 물건이 너무 많고 찾기가 힘들어. 대형 마켓에 와서 배민으로 주문하고 있는 민영. 배민이 최고야. 이렇게 해놓고 집 가잖아? 그럼 와 있어. 대박이죠. 뭐야? 헐. 쩌는데? 우리들은 가끔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은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샤리 왔다 말은 주인 이렇게 하면은 원래 딱 멈춰줘야 되잖아. 근데 계속 들이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뭐 나 아 이제 끝내야 되는데 계속 들이대는 거야. 이러면 이러다가 뭐 막 이렇게 막 춤까지 춰. 춤까지 신나면 아니 다음에 친구들이다 이런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짤이 있거든. Jack, what it do? Yo yo yo, you already know who it is. It's crazy, hey, slash down them motherfuckers. Shit, don't even fucking play with me, mother. We got them atom bottom jeans and the motherfucking Hers. Honestly, mate, stop fucking following me, Jesus! Prick. 일단 지금은 집에 와가지고 오빠가 그 팽이버섯 드디어 먹는구나. 그러니까 엄청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해 먹으려고요. 얘가 해주는 거야? 아니면 나도 같이 도와야 돼?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시간 절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해볼 수 있지. 질문! 네. 혹시 이런 말 하면 좀 한 대 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집에 닭가슴살 같은 거 있나요? 왜? 한번 먹게 하나. 닭가슴살? 그러니까 얘랑 같이 먹게. 이거 24. 이거 근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니 생각보다 이거 맛없더라고. 아, 위트리 거 맛있어. 짠! 재료는 일단 별게 없어요. 황소고집. 일용화야? 응, 그치. 굴소스. 랑 스리라차, 알룰로스, 다진 마늘, 뭐 간장 뭐 이런 거? 끝! 가루, 고춧가루 한 스푼. 아, 정말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이 정도? 넣나 안 넣나 한번 지켜보겠어잉? 모르겠구나. 원래 다 먹는 거야. 간장을 한 스푼. 알룰로스 한 스푼, 스리라차 한 스푼. 방해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시요? 아니. 뭐라고 불러야 되지 지금? 수셰. 수셰, 맞아. 그거를 계속. 그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시라고 한 거야? 마지막으로 굴소스 반 스푼. 끝이에요. 별게 없죠? 물도 4스푼. 하나, 둘, 셋.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칼이 잘 안 되네. 전 팽이버섯 엄청 많이. 이제 양념장. 오, 되게 맛있어 보여. 너무 허접하지만 허접하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소주 안주야. 맛있어. 진짜 약간 좀 맛집 가서 아구찜 먹는 느낌? 그렇네? 응, 그치?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심이야? 응, 진짜. 이것도 살 안 찌는 거잖아. 팽이버섯에 들어간 게 굴소스에 스리라차. 스리라차는 안 쪄? 알룰로스 안 쪄. 근데 솔직히 진짜 맛있어. 더 크게 봤네. 최대로 한번 해봐. 최대로 한번 해봐라고? 어, 표현해. 와, 콧물이 폭포처럼 나와. 아까 이런 맛이 나올 줄 몰랐지? 할 때까지만 해도. 떨어진 마늘을 다시 넣을 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어.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 네, 여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도착. 우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가 원래는 카페래. 우와, 여기 후암 거실이라고. 우와, 여기 완전 강추. 아직 안 와봤지만. 여기서 빔 프로젝트 나오고. 오. 좋다. 너무 좋다. 지금 거의 뭐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님. 아, 30분 남았어.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 응. 라이더 배차가 지연되고 있대. 한지 배달인데도? 왜? 헐, 6시 55분에 주문했는데? 아주 열심히 다운받은 영화를 재생 중. 준비 끝났어. 피자 없이 볼 수 없어. 피자 없이 볼 수 없다고 난. 단호하군. 끝났어. 준비 끝났어. 얘기를 안 뜨록 해. 오케이. 혜빈이 이거 마시고 싶은 말해. 근데 술을 안 땡기잖아. 며칠 전에 술. 나... 배고프지? 나 너무 배고파 사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얘는 왜 이렇게 작게 팔아? 휘발하지 아래 거.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아래 거. 그러니까. 배고팠지? 응, 배고팠어. 영화 보다가 베이비가 좀 재밌어 한다. 그럼 끝까지 보고 지루해 한다. 그럼 가자. 어때? 예. 응? 좋아. 민영이랑 이런 데 가고 싶다 했었잖아. 그니까. 예전에 통화할 때 인스타 보다가 이런 데 있길래 아, 왜 한번 가볼까 했지. 그럼 오빠 스페인 언제 온다고 저기? 5월 1일? 5월 1일날 가서 8일인가에 돌아오나? 그래. 준이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티야. 아니 내가 지금 다 짜길 원해. 제이야 그거는. 아, 제이야. 맞아. 근데 내가 큰 거 시킨 건데 왜 이렇게 양 작아? 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너무 작길래.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맨날 확인해 보잖아. 잘못 온 건 아니야. 그치, 우리가 그냥 배고픈 걸까? 혜빈이 꼭 이렇게 사람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잘만 먹더라. 맨날. 나 이제 진짜 입맛이 없어. 입맛이 아예 사라졌고, 우리 엄마가 나 이제 왜 그러니? 나한테 쉬운 놈 없다고 해놓고, 아니 피자 이거 사이즈 제대로 온 거 맞아? 피자 이거 사이즈 제대로 온 거 맞아? 실수한 거 아니야? 주문 확인해봐. 확인해봐. 그랬나? 근데 옛날보다 확실히 줄긴 했어. 옛날보다. 엄청 오래전에 봐가지고 7년 전에 봐가지고. 오래된 영화야? 좀 됐어. 근데 엄청 자연스럽게. 이거 또 타령해.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데서 그걸 계속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야. The future can't lose. 뭔 말이야? 아, 이해됐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잠시 멈춰줘. You imagine. 게임이었어? 이제 정리 대충 다 하고 이제 갑니다. 너무 재밌. 근데 영화 제목이 뭐야? The Edge of Tomorrow. 여기 너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바이. 바이. 틴트가 어디 갔지? 아, 알겠다. 안녕하세요. 난 나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을 좀 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오전 일찍 나갔다가 들어와서. 지금 오후인데 어머, 나 시계 거꾸로 찼네? 어쩐지 시계가 안 맞나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입고 조용한 카페 같은 데서 일을 조금 하다 오려고요. 네, 가방을 요걸 했는데 오늘의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옷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요거 레더 자켓은 루에브르에서 나온 폭스 레더 자켓이에요. 이게 인조 가죽인데 진짜 리얼 레더 같지 않아요? 요게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안에 뭘 입어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레더 자켓이라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자주 입고 다녀요. 리얼 레더 자켓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처럼 좀 잘 덤벙대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입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요거는 인조여가지고 관리가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저처럼 좀 관리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런 인조 레더 자켓인데 좀 베이직하면서 핏 예쁜 거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은 잘 이용하실 것 같아요. 이너로는 요런 그레이 색깔 니트 집업 가디건 입었어요. 모자도 되고 약간 루즈핏에 좀 크롭한 그런 기장감이라 하의를 뭘 입어도 잘 어울려요. 전 오늘 이런 하의를 입어줬는데 진짜 부드럽고 가벼워요. 원래 이런 니트 집업 가디건이 좀 무거워서 단독으로 입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두꺼워서 레이어드해서 입기 힘든 경우가 좀 많은데 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레이어드하기 되게 좋은 이거 니트 집업이랑 자켓 아니면은 그냥 코트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코디가. 이 가방은 루에브르에서 나온 싹드폴로라는 제품인데 요즘 제가 완전 패브릭 소재 가방에 꽂혔어요. 근데 그 패브릭 소재 가방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 자체는 엄청 크지 않아서 데일리로 들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가방인데 수납력이 진짜 좋아서 보부상들한테 완전 강추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래도 패브릭 소재라 가방 자체가 너무 가벼워서 그게 진짜 좋아요. 어깨에 무리가 하나도 안 가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염색을 하러 가야 돼서 염색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갈색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루블랙으로 덮어버렸어요. 근처 스타벅스 가서 잠깐 일 좀 하고 오려고요. 얼마 전에 이걸 한번 사봤어요. 샤넬. 근데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헬시 핑크. 이건데 색깔이 예쁜데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직구를 한번 해봤어요. 발라봐야겠어요. 준비를 거의 다 했고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방학을 했대요. 학교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생겨서 얼굴을 보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직은 연초다 보니까 모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 아우터는 요거 입을 거예요. 트위드 자켓. 이게 루에브르에서 나온 트위드 자켓인데 모임도 많을 때는 트위드만한 게 없더라고요. 괜찮죠? 봄 되면 하객룩으로 되게 입기 좋은 그런 트위드인데 실물 컬러가 진짜 미쳤어요. 이게 베이지랑 블루랑 섞인 그런 오묘한 색인데 글리터링 트위드 소재로 돼 있어서 실제로 봤을 때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카라 자켓인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목선이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노카라 자켓인 경우에는 이너를 저처럼 안에 니트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 트위드 안에 셔츠를 입어도 되고 좀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서 노카라 자켓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강추하는? 그리고 이거 트위드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소매. 이렇게 부분적으로 프린지 디테일로 마감을 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살짝 나고 소매를 걷어서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가방은 요거 들 거예요. 루에브르에서 나온 삭드 생띠 블랙 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이거 갈색이 하나 더 있어요. 사이즈는 하나 더 작은 사이즈고 브라운 컬러인데 이것도 진짜 잘 메고 다니다가 이번에는 블랙 컬러로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골랐는데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자주 들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킷 스타일의 숄더백인데 내부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으니까 그쵸? 공간이 진짜 깊고 넓어요. 루에브르에서 이 가방을 거리를 누비는 파리지앵의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모습을 담으려고 했대요. 이런 조리개 버클 장식이 확실히 심플하면서 쿨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아직 안 와가지고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너 집에서 나랑 꺼내지 말자. 봐봐. 좀 봐도 돼? 아니 안 사도 돼. 야 나 웜통 같아. 예진이가 생일 선물 줬어. 근데 너무 짧게 썼어. 나 너 그 고등학생 때 준 생일 편지 쓰고 있어. 우리 민영이 생일 축하해. 아, 올 한 해 더 많이 웃고 마음 편하게 잘 보내자 우리. 예쁘고 착한 내 친구 더 잘 될 거야. 미안해. 야. 아니 이게 최선이었어. 아니야 이게 오히려 진짜. 야 너 어른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야 예쁘다. 근데 네 머리가 너무 네 머리가 너무 작아서. 너 어떻게 이렇게 내 스타일을. 네 머리가 너무 작아서. 야 너무 예쁘다. 야 이거 꼭 머리 하란 거 믿니? 나 원래 이렇게 끼고 다녀. 머리 해야지. 야 너무 예쁘다. 나도 주희가 알려주거든? 그냥 그걸 내가 나랑 똑같이 알려줘. 아 어려워. 근데 옛날보다 야 그래 봐봐. 어? 부각이 덜 되잖아 진짜. 아니 나 진짜 하나 더 있다니까. 이거 한 번 사면 너무 오래 써. 나 하나 샀는데 두 개였더라고. 이거 해보자. 미신 아니냐고. 27벌 살게. 응. 27이야. 뭐? 아니 맘 말고. 알았어. 27. 28. 29. 이거 진짜야? 계속 도네? 너 돌리는 거 아니야? 나 가만히 있잖아. 진짜요? 오, 29에 많이 돌잖아. 나 하면 다시 28, 29 다시 한번. 왜 다시 하면 안 돼? 떨어져. 아 그래? 너 좋아. 너 할 줄 알아?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31, 33. 나 잘 모르겠는데 너는? 너 때문에 시집 못 가. 아니 나 그나마 갈 수 있었던 나이조차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나 혼자 살 못하니? 아니야 32에 가는 것 같아. 뭘 가나? 그때 좀 길었던 것 같아. 어이 대박 상식. 아저씨 오늘 하루 종일 주무셨잖아요. 핑크 젤리. 돌이 진짜 귀여워요. 돌이 진짜 순해. 아 무서워. 어머머머머머. 너 왜 눈치 봐? 응? 응? 귀여워. 이렇게 화장을 대충 다 했고 친구랑 브런치 약속도 있고 친구랑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 아우터를 입고 나갈 거예요. 아우터에다가 신경 쓴 느낌인데 루에브르에서 나온 올 블렌디드 싱글 자켓 요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요거를 봤을 때 이게 좀 되게 따뜻해 보여서 좀 무겁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따뜻한데 진짜 가벼워서. 그리고 이 자켓이 되게 좋은 게 이게 자켓이랑 요거 벨트랑 세트로 같이 나와요. 벨트를 했을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자켓인데 조금 더 포멀한 느낌? 딱 맞는 핏보다는 과하지 않은 그런 오버핏 사이즈의 자켓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고 허리에 살짝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자켓이고 입었을 때도 따뜻한데 좀 봤을 때도 포근한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방은 이거 루에브르의 삭드 솔티 버킷. 루에브르에서 되게 잘 나가는 베스트셀링 가방이래요. 제가 이거 들어보니까 진짜 좋았던 게 체인 길이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숄더백도 되고 크로스백 이것도 가능해가지고 이것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진짜 수납력이 좋아요. 이게 가방 사이즈 자체는 별로 안 커요. 내부 공간이 진짜 넓어서 저처럼 막 화장품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부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힌지 장식이 루에브르만의 특유의 그런 공예적 특징이래요. 이게 있어서 확실히 예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은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 진짜 대박이다. 와. 우와, 여기 괜찮다. 아, 예쁘다. 근데 지금 신났다, 신났어. to know